어머나, 레이디 레이디 레이디스. 어머, 핑크 건드님, 보라 건드님, 저와 토크 가능하실까요? 네. 혹시 죄송하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 하세요? 학생. 아, 잠깐만, 학생인데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지금 대회 준비. 광주 대회 준비. 미스코리아? 몇 년생이세요? 저 98년생이에요. 2000년생. 와, 약간 자괴감 들어, 나. 아, 예쁘세요. 똑같이 젊고 예쁘신데요. 원래는 어떻게 알게 되신 사이예요? 저희 대회 준비하면서. 네. 아, 대회 준비하면서? 네. 그럼 막 이러고, 어, 언니 예쁘다, 이러고. 아, 근데 진심으로. 아니야, 너가 더 예뻐, 막 이러고. 네, 언니 다 잘 어울려요. 아,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예쁜데? 언니 더 예뻐요. 미스코리아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친언니가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아기도 있고 지금 언니의 못다 이룬 꿈. 약간 내가 그런 느낌. 또 미스코리아 준비하시니까 심심풀이 상식 한번 가보실까요? 좋아요. 네. 네. 광주광역시 현재 일반 버스 기본 요금은 얼마일까요? 1100원, 1200원, 1300원, 1500원. 더 알 것 같아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전에 탔을 때 기억은 1400원? 1400원 내가 타셨고. 자세히 잘 모르겠어. 제가 네. 유학 가서. 아, 네. 유학 가서. 네. 아, 그래요? 네. 카드로는 1250원을 내거든요. 네. 1400원. 자, 1400원 정답 맞나요? 정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동명동 자주 오시나요? 아, 네. 그러면 이 근처 뭐 맛집 추천해 주실 만한 곳 있나요? 삼평식당. 삼평식당? 뭐 팔아요, 거기? 냉동 삼겹살. 아, 아, 아 거기구나. 찜도 진짜 맛있고. 거기 그거죠, 레트로. 맞아요, 어. 진짜. 다음 중 지역구별로 연결된 시장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 원래 광주 분이신가요? 네. 알, 당연히 알죠, 이거. 어, 이거 알아요? 네. 정답 뭘까요? 2번. 2번. 남구 주얼시장? 어, 어디 사세요? 지금 저 남구요. 남구에 사세요? 아, 남구에 사셔서. 정답은요? 2번. 2번 네. 남구 주얼시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답! 역시, 역시 광주 공부 많이 했구나. 했거든요. 아,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광주 미스코리아 데려왔고. 아, 어떤 공부를 네. 했어요?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또 무슨 볼거리가 있고 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문화예술의 도시인 만큼 비엔날레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7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본 전시관 외에도 광주 매력을 곳곳이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날 잡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나와, 진짜 나와. 다음 중 광주광역시 입점하지 않는 브랜드는? 아, 알잖아, 이건 알죠. 알죠. 우리 쇼핑 좋아하잖아. 쇼핑 좋아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 뭔가요? 1번입니다. 1번. 어, 자, 에르메스. 다른 브랜드는 다 있나요? 다 있... 네, 어. 있습니다. 오. 한 번씩 가봤어요. 맞나요? 정답!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 축하의 의미로 감사합니다. 대회가 언제예요? 수요일이요. 수요일이요. 어, 내일 모레? 네, 네. 광주교대 풍량관. 네. 네, 대회 끝나고 고마워요. 아침에 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빵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부럽다 미스코리아.